이게 한땀 한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점들을 정말 무수히 많이 정수리랑 가늠을 다 채워놓는 거라서 또 챙겨드릴 거고요. 네. 저랑 실장님이랑 같이 해드릴 건데 네네. 이제 제가 하는 게 더 많아요. 네네. 기본 촬영. 네. 확실히 이쪽이 좀 올라오긴.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넓어지는 기분이에요. 점점. 이게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오백하네. 내가 헤어밴드 하는 게 좋겠지. 맞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되게 좋으신데요? 일단 새로 비율을 했을 때는 1대1대 거의 맞으시거든요. 직업 라인이. 아, 이런 건 그렇네요. 그게 막 채워지는 느낌이 여기 딱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거나 애매하게 해놓으면 경 조금만 갈라져도 경기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가르마 가르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옆으로 옮기는 정도, 이 정도까지 조금씩 움직여도 괜찮아요. 아, 네네. 약간 그림자처럼 좀 인형적인 느낌으로 확 찌는지지 않거든요. 화장보다 이제 아예 안에 티트보다는 은은하게 좀 있는 느낌이지만 이런 생각 해주신 게 좋다. 그래서 드라마틱함을 기대하니까. 잘 나오셔가지고 그거요. 뭔가 좀 다르지? 좀 머리가 엉망인데 살짝, 괜찮지? 살짝 얼굴부터 지금은 땀 흘리는 격한 운동 이런 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니 편하게 그래. 라인 잡히고 좀 작아진 거 진짜? 뒤에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그때 제가 전화 드리는데요. 스케줄 변동이 있었으니까 리터치 시술 이제 빠진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라. 왜냐면 이렇게 머리 묶었을 때 라인이 굉장히 깨끗하죠? 만족. S&P랑 어떤 건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 피부를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피층이랑 진피층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표피층에만 만약에 색소가 들어가게 되면 반영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색소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피 안쪽까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운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S&P 같은 경우는 반영구랑 문신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진피 너무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면 모근이 상할 수도 있고 색소가 오래 유지되긴 하지만 그만큼 좀 변색이 있거나 발색이 예쁘지가 않아요. 오래 유지시키려고 깊게만 넣게 되면 또 두피에 예쁘게 발색이 안 되기 때문에 표피는 진화돼 진피를 살짝 걸쳐서 모낭이 위치한 4에서 6mm 정도 여기까지 절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탈모가 더 유발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점을 찍어서 두피 빈 곳에 이게 결국에는 면처럼 두피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흑채를 뿌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게 저희가 시술한 고개를 내세요. 비포 애프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조금 잘못된 부분들 이라고 보시면 디자인적으로 약간 어색하다든지 너무 진하게 만들어서 문신이나 티가 난다든지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세 번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 하시게 되면 주기는 일주일 간격으로 최대는 한 달까지도 늘리실 수 있어요. 가르마를 완전히 덮는다는 느낌보다는 좀 좁혀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다섯 번까지도 이런 분들이 다섯 번 하시는 분들이에요. 뒤쪽까지 가마 부분까지 다 감싸서 들어가야지 뒤에는 이제 하얗고 앞에는 까맣고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회차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1차 때는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색소가 이제 묻어있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진해 보이시는데 머리를 한번 감고 나면 묻어있는 것들은 싹 이제 씻겨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3차에서 5차
그때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시고요. 그럼 이게 네, 우리가 네. 눈썹이나 이런 데 반영하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포피층이만 들어가는 게 눈썹 반영구고 점으로 찍는다는 것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 들어가는 층이 달라요. 조금 더 반영구 눈썹보다 깊게 들어가는. 그러면 이걸 할 때 색깔은 그냥 검정인 거예요? 맞아요. 왜 눈썹은 약간 색깔이 살짝 다르게 그쵸, 있는데 그쵸. 그냥 헤어는 그냥 검정으로? 맞아요. 브라운이라든지 뭐 흑갈색 정도? 요 정도의 염색은 괜찮아요. 지금 정도 머리 컬러는 괜찮아요. 오히려 나중에 흰머리가 나셔도 조금 더 커버되는 느낌이 있어요. 두피가 채워지니까. 네네, 채워져 있으니까. 네. 할 때 근데 어느 정도, 왜냐면 눈썹 할 때도 아프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아픈 거예요? 개인차마다 너무 달라요. 눈썹도 그렇긴 하지만 통증 크림 사용하신 분들이 반 정도. 그래서 좀 견디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통증을 좀 완화시켜드리고 괜찮으신 분들도 많아서 그러면 그냥 진행하세요. 씻을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짜 오래 걸리네요. 이게 한땀한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점들을 정말 네네. 무수히 많이 정수리랑 가르마에 다 채워넣는 거라서. 그럼 하고 나서 머리 감거나 이런 거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샴푸 가능하시고 일상생활 다 가능하신데 뭐 일부러 땀을 빼신다거나 수영장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들 자극되는 것들만 안 하시면 되는 부분. 네네. 네. 그리고 염색이나 뭐 파마 같은 거 시술하실 때는 시술하고 나서 좀 약해져 있어요, 두피가. 그래서 이제 그 염색 약제나 이런 것들이 독하기 때문에 2주 후부터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냥 좀 두피 예민해서 그렇게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눈썹도 눈썹지 하면 뭐 한 달 안에 받는 건데 이 SMP는 얼마나 돼야 돼요? 얼마나 주기로 해야 돼요? SMP는 일단 처음 3번이나 많으면 5번 이렇게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리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보통 저희가 유지기간을 3에서 5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예 없어지는 시술이 아니거든요. 두피에 은은하게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데 처음보다는 조금 흐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실 때 받으시면 돼요. 근데 아무 때나? 그쵸. 네. 그 경과를 저희도 좀 길게 봐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차마다 빠지는 속도나 흐려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가 봐드리고 있거든요. AS를 통해서. 맞아요. 지성이신 분들 특히 많이 빠지시고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거나 그런 두피 상태가 조금 정상보다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빨리 흐려지기도 하고 3회나 5회 때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시간을 1년 동안 저희는 드리고 있어요. 좋네요.